안녕. 안녕.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이 원해주셨던 니마 그 코디는 아니대요 여름편이 왔습니다. 예. 오늘 딱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깨, 평양, 코디를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왜? 보통 상체에 콤플렉스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친구가 도와주러 같이 왔습니다. 잘 지냈니? 뭐야? 저번 주에도 보지 않았나? 맞아, 우리 자주 봤지. 그러면 코디 팁을 지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요즘 같은 계절에 아우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밤에는 춥고 아침에도 춥고 낮에만 더운 그런 계절인데 아우터를 고민하시는 우리 룡룡님들을 위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팁이 있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디건은 피하는 게 좋고요. 가디건보다는 좀 이런 두께감 있는 핸드메이드 코트라던가 아니면은 자켓 이런 거를 입는 게 더 어깨가 부각이 안 되고 좀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디건을 난 너무 좋아한다. 가디건을 너무 입고 싶은데 어깨가 넓어 보여가지고 못 입겠다 그러시면은 지금 제가 오늘 카라가 있는 옷을 입고 왔거든요. 이렇게 이건 가디건은 아니지만 카라가 있는 가디건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깨가 하나도 안 넓어 보이더라고요. 딱 이렇게 생긴 가디건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를 입으시면은 좋습니다. 네. 뭔가 시선이 여기서 쪼개지는?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카라... 이게 이렇게 딱 없으면은 보여줄까? 없으면은 오~ 이렇게 확실히 넓어져. 근데 진짜 확실히 이렇게 넓어지는데? 보통 가디건들이 다 이렇게 카라가 없잖아. 오. 근데 이렇게 카라가 있으면 진짜 확실히 어깨 넓어 보이지 않는 게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카라 있는 거 입으시면은 어깨가 안 넓어 보이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에 봄이다 보니까 진짜 예쁜 블라우스, 뭐 상의 이런 게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피해야 어깨가 좀 덜 넓어 보이고 팔뚝이나 이런 데가 부각이 덜 된다 하는 그런 옷이 있다면? 요즘에 이렇게 셔링 해가지고 지수가 오늘 입고 온 것처럼 이런 옷이 되게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막 입어봤는데 쇼링이 돼 있는 똑같은 옷인데 어떤 건 어깨가 좁아 보이고 어떤 건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직접 입어봐야 확실하게 차이를 알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목부터 팔 시작되는 어깨 길이가 좁게 나온 그런 옷들이 있고 여기가 그냥 정 사이즈나 아니면 조금 넓게 나온 옷들이 있어요. 여기가 좁게 나온 옷들은 어깨가 강조되지 않고 오히려 좁아 보이고 셔링이 있으면 뭔가 좀 더 여성스러워지고 예뻐지고 어깨 라인 예뻐지고 오히려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어깨가 좁으니까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제 어깨가 끝나요. 여기서 제 어깨가 끝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더 뭔가 넓어 보이고 몸 균형도 맞아 보이고 맞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넓어 보일 수 있게 입을 수 있는. 아 그리고 팔뚝 아 맞아. 팔뚝은 셔링이랑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보통 이렇게 셔링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름이니까 반팔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잡히는 옷이 있어요. 팔이 여기는 펑퍼짐한데 여기 팔에서 팔뚝에서 딱 맞게 만들어진 그런 옷들이 있잖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딱 맞게 이런 옷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팔이 안 두꺼워 보이고 이렇게 딱 잡혀있으면은 일단 나도 불편하고 부해 보이고 팔뚝이 더 두꺼워 보이고 강조돼 보이고 그런 거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또 저번 주에 제가 봄이라서 원피스 특집을 했거든요. 원피스도 굉장히 많이 입을 시기인데 그러면 이 원피스는 조금 피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원피스를 입어라 하는 게 있다면? 사실 원피스를 진짜 많이들 입으실 거예요. 편하기도 하고 체형 커버도 엄청 잘 되고 저도 그만큼 원피스를 되게 많이 입어봤는데 소재에
따라서 부해 보이는 원피스가 있고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실루엣의 차이도 있지만 소재의 차이도 진짜 커요. 셔츠 소재 중에서도 그러니까 바스락거리는 그런 도톰한 그런 셔츠 소재의 원피스는 조금 부해 보여요. 완전 찰랑거리는 소재의 원피스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바람이 불면 내 몸의 실루엣이 다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네 그런 것도 안 좋고 완전 찰랑거리는 거와 바스락거리는 거의 중간 소재 그런 거를 좀 잘 찾으시면 좀 어렵지만 그럼 그거는 제가 이제 또 사진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그런 소재가 날씬해 보이고 부해 보이지도 않고 원피스를 고를 때 소재도 함께 고려해 가면서 선택하시면은 몸에 잘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한 이건 진짜 꼭 알려주고 싶다 하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퍼스널 컬러가 엄청 유행이에요. 맞아. 무슨 화장품을 사더라도 뭐 겨울 쿨톤 맞아 맞아. 근데 저는 확실하게 가을 웜톤이거든요. 제가 막 검사를 받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색채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자기 컬러가 뭔지 그냥 잠깐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가을 웜톤인 게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물론 검사 안 했지만 교수님이 지나가다 지나가다 가을 웜톤? 가을 웜톤?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완전 가을 웜톤이어가지고 저는 그 옷을 고를 때 쿨톤의 옷을 거의 안 입어요. 빨간색도 안 입고 살 때문에 안 입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검은색을 위주로 되게 많이 입었었거든요. 전 제가 검은색이 되게 날씬해 보이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을 웜톤이라는 거를 안 이후부터 검은색보다 갈색을 위주로 입었어요. 그러니까 갈색, 베이지, 이렇게 아이보리 이런 거를 입었는데 훨씬 잘 어울리고 훨씬 이게 사람이 밝아 보이고 맞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모르겠다 하시면은 좀 자기 톤에 맞춰서 그런 어울리는 색을 색의 옷을 입으면 그래도 부해 보이는 거보다는 진짜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여서 안 어울리는 색보다는 더 잘 어울리고 사람이 더 밝아 보이는 색이 있는 거지 안 어울린 색이 물론 있긴 있어도 그거는 자기가 너무 잘 알지. 예를 들어 저는 연보라색 옷이 진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렇게 좀 나한테는 너무 안 어울린 색이 있다 이런 거는 다 본인이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검은색도 어울리긴 어울리는데 갈색보다는 덜 어울린다 이거지. 맞아. 네, 제가 이렇게 예시를 가져왔는데 맞아요. 그 똑같은 옷을 가지고 색깔을 완전 쿨톤인 파랑색 그리고 보여드리자면 완전 쿨톤이랑 웜톤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옷을 자기 얼굴에 대보세요. 그러면은 어울리는 색이 딱 보일 거예요. 근데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냥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고 보여드리자면 너무 딱 보여.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그냥 너무 블러다 이렇게 너무 예쁜 너무 블러다 이런 건 아닌데 주황색 갖다 대면 와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서 입으면은 이게 체형 커버도 어느 정도 되는 맞아. 것 같아요. 더 잘 어울려 보이니까 진짜 파란색 이렇게. 다시 한번 내주세요. 진짜 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니마 그 코디는 아니데요 2탄을 찍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도움인데 아니 새벽까지 집에서 홈파티하다 오신 분이거든요. 육류TV를 위해서 새벽까지 홈파티하다 달려와 주셨어요. 저번에는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정말 내가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코디를 이번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지금 이 꿀팁을 가지고 우리 여름 옷도 예쁘게 성공해 봅시다. 예쁘게 오세요. 안녕. 안녕.